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라는 소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미 어제 내렸죠. 모든 것을 적절하게 질서 있게 화평 중에 하라. 양극단으로 빠져가지고 예언만 중요하다. 또 방언은 하지 말아라. 혹은 방언이 중요하다. 예언은 너무 딱딱하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바울은 초반부에는 방언을 하는 요령을, 두 번째는 교회 집회 내에서 예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교회 안에 그들이 1세기 집회 때입니다. 지금이랑 예배 형식이 다르겠죠. 뭐다 성경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찬송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 순간순간 성령께서 임하시는 감동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26절 후반에 이미 또 결론이 반복되죠. 이 모든 것이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행해져야 합니다.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에서는 덕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 아니라 또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 은사 사용도 그렇고 모든 언행이 다 그렇습니다. 27절부터는 이제 방언을 어떻게 교회 전체 집회에 적용해야 되느냐. 자, 방언으로 할 때는 두 사람, 세 사람 정도만 하고 차례대로 하라. 당연한 얘기죠. 그나마 알아들을 수 없는데 스피커가 둘이면 더 정신이 없지 않겠습니까? 뭐야? 외부인의 시선으로 볼 때, 뭐야? 기독교 예배란 게 이런 건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죠. 차례대로 이 목소리가 섞이지 않게 하고 또 반드시 해석, 통역이 있어야 된다. 알아듣지 못하면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이런 거죠. 대단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방언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받았더라도 벌떡 일어나서 그거 외치고 싶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이걸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면, 통역해 줄 사람이 없다면 잠잠히 있다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그거 쓰라. 놀랍습니다. 교회 덕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 안에 꿈틀꿈틀 되는 것도 절제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나눔할 때, 신변 잡기적인 거. 아, 우리 지체끼리 다 그런 거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우리가 교회의 덕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나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너무 자유롭게 스스럼 없이 하는 건데 저 사람은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그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은사 사용도 그렇고. 아, 방언 사용에 있어서 이런 귀중한 팁이 있어요. 이제 예언입니다. 이제 설교 사역이라고도 할수 있고. 또 예언은 방언과 다르게 해석이 필요 없죠.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둘이나 셋이서 하되 셋 이상 넘어가는 것은 또 원치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메시지가 많으면 또 과하니까 회중들이 아마 감당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때 설교자가 2명, 아니 3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슨 임직식 때뭐 다른 손님들도 와서 축사, 권면 뭐 이런 거할 때도 좀 길다 과하다 이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근데 예언자, 설교자가 셋 이상이면 기독교 예배가 약간 산으로 갈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때서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언이 주어질 때에도 해석과 통역은 없지만 과연 이것이 건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은 모든 사람이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자의로 하는 것인지,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인지 분별하는 것은 교회의 몫이에요. 신자들의 몫이라고요. 중요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예배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 자체이기도 하지만 설교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단 말씀에 근거할 때, 성경에 근거할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해요? 회중이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저건 교육자의 임의로 하는 거다. 저건 교육자가 준비 없이 하는 거다. 저건 교육자가 사심으로 하는 것일 수 있다. 교육자가 무지에 빠진 것일 수 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30절 보니까 만일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앞서 말하던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잠잠해야 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적용이죠. 이미 누가 스피커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뭔가 받았어.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그걸 느끼면 아, 주님께서 지금 저 형제를 통해 얘기하고 계시는 걸 하고 앉아야 돼요. 나 아직 안 끝났어! 하고 소리 지르고 뭐 난동을 피울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무시해. 이렇게 반응할 게 아니라고요. 겸손히 다른 이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에 머리를 숙이는 복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31절 보니까 그러면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 모두가 차례로 다 말할 수 있고 그래야 모든 사람이 배우고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저 예언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대단하다가 아니라 모두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심령을 다스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나 교회 가서 오늘 많이 떠들었다. 우리 마치 노래방 가서 과하게 막 토해내고 소리를 막 질러대고 이러면 시원한 느낌을 갖는 것처럼 예언의 은사가 그렇게 쓰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제. 아, 얼마나 덕스러운 신자의 상품입니까?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좀 난해 본문이라고 여겨지는 그 여자들의 강도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제 33절 후반에 보니까 또한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교회에서 항상 그렇게 하듯이 하면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할 것을 명합니다.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게다가 바울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잠자고 복종해야 된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아마 창세기 3장 이후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현대 개신교회에서 여성의 그 은사 사용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문맥에서 어때요? 방언하는 사람도 절제를 하고 방언하는 사람도 규율이 있었죠. 예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후죽순 할 수 없고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통제하는 인도자가 있었을 거예요. 또 방언하는 사람이 막 얘기하고 싶을 때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언하는 사람 전에 먼저 방언을 들어볼 텐데 토역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죠. 금지. 방언 금지. 예언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떤 계시를 받은 게 드러나면 지금 예언 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자에게만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 전체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여인의 머리됨, 남편이 부인의 머리됨이라는 것은 어떤 서열, 또 우열의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일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동등합니다. 다만 각자의 일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여자 전도사님들, 여자 교육자들을 전체한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1세기 예배, 오늘날과 다른 1세기 예배에서 보편적으로 있었던 일 같아요. 조금 더 문화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방 종교 우상이 엄청났잖아요. 그때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다고요. 거기서 황홀에 빠져가지고 여자 사제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토해내고 예언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황홀궁에 빠진 거기 때문에 서로 우후죽순 다 얘기하는 거죠. 느낌만 자아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기독교 예배는 오히려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기라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여인들 또한 방언을 말하는 사람, 예언을 말하는 사람, 은사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어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오늘날 찬양인도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그건 콘서트가 아니니까 절제해야 되겠죠. 연주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만큼 더 할 수 있어도 절제하는 거. 우리 절제가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지금 이 문맥을 아시겠죠? 지금 설교자, 방언과 통역, 여자의 강도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전체의 회중의 모임이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 화평 중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다들 절제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자신이 예언자라거나 혹은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낸 이 글이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는 것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의 명령. 만일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자신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평화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자는요. 결코 교회 안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목사님 교회 안에서 뭐 그렇게 시시콜콜한 거를 강조합니까? 우주적인 일이에요. 우주적인 사건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부 한 장 나눠주는 것도요. 우주적인 일이에요. 우리 주님의 눈에는요. 교회밖에 안 보여요. 내가 너만 알았다. 그런 거예요. 이 모래알처럼 흩어질 것만 같은 연약한 공동체를 주님은 사랑하셔요. 너무 귀히 여기셔서 교회 안에서 누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도 세심하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께는 초미의 관심이에요. 세상 나라들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탱크를 굴리고 군비를 확장하지만 우리 주님은 교회밖에 없어요.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지체가 누룽지를 좀 만들어오고 방울토마토를 씻어오고 그것을 또 서빙하고 상을 닦고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눈을 보면 인사하는 건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는 건데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존중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특히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금지하지 마십시오. 뭡니까? 포용해라. 포용해라. 여성들은 이제 그 1세기 고린도 교회에서 말이에요. 여성들은 집에서 사내들을 가르치십시오. 여인들은 다른 여인들을 가르치십시오. 늙은 여인들은 젊은 여인들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역이 너무 넓습니다. 그렇죠?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여, 당신의 골방을 풍성하게 하십시오. 예언하는 자들이여,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모든 사역, 모든 은사를 인정하면서 통일성 있게 가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다, 삼위격이 다 공유하시지만 각각이 두드러지는 사역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혼란이 있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야 하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절제만 한다. 다만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14장을 마무리합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는 거 우리 주님이 정말로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것도 주님 보실 때에는 너무 귀한 일이에요. 아니 뭐 나와서 그냥 뭐 쭉 읽고 기도문 읽는 건데요. 아니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설교자의 사역도요. 아유 뭐 목사님 설교 이제 10년 들으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반복되는 것도 많고 회중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한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 설득당하고 주님 앞에 생애적인 변화를 경험한 후 견딜 수 없는 불을 가지고 교회가 설립되었고 하나님께서의 강단에 10년간 세우셨다. 이건 가볍게 볼 일은 아니에요. 이것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며 꾸준히 행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시면 이불도 다물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는 질서 있게 그러나 열정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이제 더, 저 이제 더 이상 간식 같은 거 준비 안 해올래요.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 귀찮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좀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주님이 감동 주시면 절제하면서 끝까지 하세요. 회중을 섬기는 것은 우주적인 일이에요. 반주자도 그렇고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는 것도 그렇고요.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주부 한장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세상의 모습, 정치의 모습, 사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전 투구하고 아전 인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겉과 속이 다른 면이 여실히 보여지고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원래 그런 거야. 그러나 교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작게나마 투영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서 있게 절제하면서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자기 비움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을 뜨겁게 소망하며 따라갑시다.